서프라도 많네. 거기 막 요즘에 보니까 서프라 저기 1미터 50짜리 50이 팔던데 손. 막 거창가 봐. 그러니까 제가 봐도 블루 아이스 다음 이게 빛깔이 좋은 것 같아요. 요거하고 제가 다음번에 밀고 있는 씨앗이 있거든요. 요거하고 저기 히말라야 아세요? 히말라야? 예, 네, 히말라야 신한데 이런 색 버전이 있어. 여기 그 옛날에 들어와서 여기도 있는데 서산에도 있는데 이거 있어요? 히말라야 시다 저기 아틀란티스가요? 여기 이제 히말라야 시다 시리즈 갖고 온 사람이 있었어. 아 아틀란티스까지? 저기 누가더라. 그래? 근데 왜그 저기 공주대학교에서 이렇게 이만큼 많이 크지? 엄청나던데 히다 원종은? 원종이잖아. 원종은 아, 크는데 네. 그 흰색 막 은색 이런 은색 나오는 거 있지? 히말라야 시다. 펜기통, 펜둘라 계통 네. 안 되더라고. 아 그래요? 아 그래 그 씨앗도 존나 비싼 건데 괜히 샀나? 내한성인데 그것만 본다고 될게 아니야. 아니 같이 크기로 나잘 되는 줄 알았지. 길러 봐야 돼 그러니까. 이게 외래 종들은 봐야지. 외래 종들은 변수가 많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얘네들도 힘든 거야 한국에.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다수가 안 되는 데다 심어버리면은 아 배수가 중요하죠. 예. 그냥 다운이야. 예. 그 썸머스러운 거 아시죠? 요즘 막 이상한 거. 그런 것도